6월 25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끝나게 되면은 일단 토요일에서 은퇴 기념 경주를 하잖아요. 1경주부터 5경주까지. 조교사분 다섯 분이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조교보가 일단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 토니 조교사 마방에 있던 문병기 조교보라고 제가 마지막 기수 생활했던 21조 임봉춘 조교사님 마방에서 조교보 활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의외로 성격도 차분하시고 상당히 잘할 것 같아요. 뭐 경력도 뛰어나고 원래 21조 임봉춘 조교사 마방 계속 있어야 되는 건데 조교사 수업을 받기 위해서 외국의 그 문명 같은 거 어떻게 관리하는 걸 받기 위해서 통일인 조교사 마방으로 이적해가지고 거기서 조교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돼야 되는 걸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예전에 제가 탔던 내추럴 라인도 문병기 조교보가 거의 관리를 다 했습니다. 거의 뭐 명문 마방만 이렇게 돌아다녔던 조교보라서 지금 21조 마방을 지금 몰려받기로 했거든요. 받게 되면은 상당히 잘할 것 같아요. 기본기가 워낙에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기수 출신 조교사하고 관리사 출신 조교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얼마만큼 사양 관리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7월 달부터 21조 마방을 물려받으면 상당히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7월 달부터 야간 경마 시작합니다. 이게 이번 주 마지막 하고 7월 달부터 바로 금요일부터 야간 경마가 시행되는데 한두달 정도 할 계획이더라고요. 두달 정도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두달 정도 하면은 지금 공지사항을 보면은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거의 뭐두달 합니다. 좌석 시간도 좀 바뀌었고요. 이렇게 이제 좌석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구매 시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당일 구매하는 부분도 바뀌었고 요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마사의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면은 요거 시간대 잘 보셔야 됩니다. 셔틀버스도 운영 다 하더라고요. 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뭐 기본적인 패턴이 이렇게 적용해두고 또세 번째 소식은 트랙라이더가 부산에서 김동영 기수가 트랙라이더로 7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마장에서는 지하주 기수가 트랙라이더로 다시 시작을 하고요. 김기배 선배가 지난주에 좀 다쳤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별다른 부상 없고 이번 주에 뭐 부산에 있는 대상 경주로 능력 기수들이 부산에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기수들을 보면은 일단은 뭐 문세영 기수가 가장 많이 눈에 띄죠. 문세영 기수가 가장 눈에 띄고 김용근 기수, 또 박우룽 기수, 박태종 기수 이런 네 명의 기수, 임다빈 기수, 그다음 조상범 기수, 하만식 기수 이런 기수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서울에 남아있는 안토니오 기수하고, 안토니오 기수가 가장 눈에 많이 띄어요. 그 다음에 장추열 기수, 요두 기수, 그 다음에 감량 이점이 있는 김태희 기수, 요 기수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주에 은퇴하는 조교사님들이 마지막 경주입니다. 거의 다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마방도 한번 집중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살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세마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세마 경주가 깨지면서 이번 주에 이제 분할된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은 안쪽에 글로벌 강타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아보기 위해서 김동수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라스트에 추진하고 어깨차징만 때리면서 합격을 했던 마필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는 1번 마 글로벌 강타가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이 레이스 중에 8마리 중에 활동적인 기대치는 1번 마 글로벌 강타가 가장 좋아요. 김동수 기수가 웬만하면 주행 검사 때 거의 앞에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기수인데 이 글로벌 강타는 모래를 맞아보면서 전개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스타트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발 빠른 말들이 없어요. 1번부터 8번까지 레이스를 분석해 본가 정말 뭐 온사이드하게 이게 선행만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글버 강타, 안쪽 1번 게이트, 모래를 마저 받고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뭐 선행도 가능하지만 2승 3단에서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이에요. 이번 막 해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강하게 추진해 갔는데 모리를 약간 정통으로 맞으니까 약간 말이 좀 주춤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망사 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요즘 최범맨이는 믿을 수 있는 기술 자체는 또 아니고요. 3번의 에이온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라스트에 완전히 올라왔죠. 이탈 자체가 약간 평범한 부분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추입은 상당히 잘해줬어요. 왼바닥에서 안쪽으로 라스트에 안쪽으로 뚫고 나왔는데 양쪽 사이드에 말이 있는데 그걸 뚫고 나왔다는 게 약간 장점이고. 근데 이렇게 주행 검사 때 12초 8, 지난번에 13초 1, 요 정도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은 분명하게 다음 경주에는 무조건 스타트가 보강이 됩니다. 3번만 에이온스타가 아예 맨바닥에서 전개하는 말은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도 모래를 맞아 봤다는 거, 그리고 이번 경주 8마리 단촐한 경주 편성이라는 거, 그리고 주행 검사 때보다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스타트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거. 근데 이번에도 제가 봐서는 한 다섯 번째, 네 번째? 이 정도는 따라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만 네모 프린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번에 같이 주행 검사를 했던 프리오사가 지난주에 임다빈 기수가 타고 1등을 했습니다. 근데 프리오사가 지난번에 1등을 하고 데뷔전에서 네모 프린세스는 한주더 딜레이 돼가지고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어필이에요. 얘는 일단 질주본의 동생이로 혈동적인 기대치는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마체가 작다는 게 약간 단점. 근데 약간 중속에서 끌고 가려는 힘도 보여줬거든요. 일단 모래도 맞아보고 할수 있는 부분은 다 했어. 근데 하나의 단점은 410kg라는 거 체중이. 여기서만 제가 한 5주 동안 조교했으니까 한 10kg, 15kg 정도 불고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52조 김동규 조교사 마방이 말들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모 프린세스도 일단 봐야 돼요. 일단 1번, 3번, 4번을 세게 보고 7번만 모닝 프린스 같은 경우는 강하게 광학이 추진해가지고 모리를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도 약간의 7번 모닝 프린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농땡이 기질? 그리고 정말 강하게 한번 밀어줘야 돼. 모리를 안 맞아봤다는 게 이마필의 단점이야. 근데 이것도 인기마로 팔리더라고요. 7번을 좀더 약하게 보고 1번하고 4번을 세게 보고요. 1번, 3번, 4번이 세요. 1번, 3번, 4번이 각질적인 측면에서도 타기가 좀더 수월하고 7번만 모닝 프린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농땡이 기질도 있고 모래를 안 맞아 봤기 때문에 생각이 필요하다. 1번, 3번, 4번 세게 보고 7번은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1번만 글로벌 강타를 놓고 때리는 게 조금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전개적으로 1번 게이트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흐름을 파악할 것 같아요.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세마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1경주하고 2경주하고 일단 분할된 경주 편성입니다. 이두개 경주가 분할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입상했던 6번 화이트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마리 밖으로 지난번에 전개하고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있고 지난번에 두 마리 밖으로 돌았고 또세 번째에서는 또한번더 밖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코너에서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모습까지 약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의외로 잘 뛰더라고요. 화이트 넘버원들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뛰어봤고 안쪽에 빠른 말들이 별다른 빠른 말들이 없다는 거. 충분히 선행도 가능하다는 거. 5번만 쇼원더 팔리는데 일단 얘도 모래를 맞아봤고 채찍을 때리는 연속 채찍을 때리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호주에서 이제 포인마로 이제 들어왔던 마필인데 괜찮아요. 말의 상태는 1번만 리걸하이, 2번만 네이비크롬이 되겠습니다. 일단 2번만 네이비크롬 같은 경우는 2500만원짜리 마필인데 2500만 원 주고 사기에는 좀잘산 마필로 보입니다. 요거 임다빈 기수가 주행 검사 때 선행으로 가고 강하게 추진한 선행을 갔는데 라스트에 거의 뭐 잡고 삼격을 합격을 했던 마필입니다. 거의 뭐 힘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지난주부터 장철 기수가 직접 조교하고 수요일날 두 바퀴를 돌리는 강훈련까지 시행하고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번만 네이비크롬이
가장 센 말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6번도 좋지만 2번도 좋다. 6번과 2번이 가장 좋은 마필로 보입니다. 1번마 니골라이 같은 경우는 모리를 피하는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망사 눈 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마지막 250m부터 약간의 여유도 보여줬어요. 괜찮았어요. 5번마 쇼인도 역시 일단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마필 자체가 429km라는 거. 마차가 좀 작은 단점이 있다는 게 요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요거 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상당히 잘 가더라고요. 말이 의외로 딱 김종준이가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좋아. 괜찮죠? 몰고 가는 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엉덩이 뒤에다 지금 채찍을 좀 꽂아놓고 지금 하는 건데, 야, 이게 채찍을 연속으로 때렸는데 시찍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쪽 안쪽으로 뚫고 나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라스트에 다 와서 약간 때려봤다는 그게 약간 단점인데, 카우보이 탱고, 브레인 스피더, 이런 말들하고 병합적으로 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요거까지. 일단 여기는, 뛰어본 6번이 가장 센 말로 보이고, 그 다음에 5번, 1번, 2번. 여기에 뭐 6번, 5번이 배당이 없다면 6번을 최범연이라서 최범연의 인기마가 약간 불안하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2번마 네이비 크롬을 세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표요경마는 3경주하고 7경주 일단 두개 경주를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승부처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수 안 하려고요. 정말 완전히 뭐 파고 들어가가지고 요거 3경주를 일단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 키포인트는 1번마 5000 최강이 되겠습니다. 일단 5000 최강 같은 경우는 모래를 피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모래를 맞으면은 안 뛰어요. 덜 뛰어요. 자, 6등급의 어린 마필들의 단점이죠. 모래를 맞아야지 덜 뛰는 말들, 모래를 피해야지 잘 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5000 최강은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안쪽에서 정말 박태종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졌던 마필입니다. 아, 이번에는 일단 1번의 안정적인 충압감이에요. 자, 여기에 뭐 5번마 킹스 아이도 최범현 기수가 타고 팔립니다. 지난번에 옥천 최강하고 같이 뛰었는데 10만 신을 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옥천 최강이 뛰고 킹스 아이가 지난번보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딱히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8번마 음파 마운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조 마방의 마필인데 지난번에 뭐 끈기가 죄송합니다. 끈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끈기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상당히 다 좋아졌어. 근데 지난번처럼 그 전개가 나오느냐가 일단 단점입니다. 의외로 1번에 보내놓고 의외로 약간 빠른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5번과 1번을 축으로 8번이냐 5번이 팔리는데 이두 마필이 지난번에 뛰었던 타임적인 측면 1분 17초 이 타임을 보고 이 타임에서 팔리는 마필이에요. 요즘 어떤 말도 17초 타임은 다 뜹니다. 지난번만큼 얼마만큼 좋아졌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저는 8번과 5번은 주력 맞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병마 중에 확실한 변화가 왔던 말을 한 마리 때리고 여기에 또한 마리를 복병마를 때릴 겁니다. 여기 변화가 확실히 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야, 이거는 이번에가 딱 찬스입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 여기서는 안될 이유가 전혀 없는 마필이고, 기수도 알고 있으면서 만들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요. 확실히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을 축으로 압축된 마권으로 공략을 하겠고, 여기 뭐 기본적으로 10배당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마필을 확실한 변화가 왔던 마필을 박송이가 주력으로 10배당을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는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공대상 5등급 1200m 안마의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임봉춘 조교사님 은퇴 기념 경주 편성인데요. 여기는 근데 앞선이 좀 치열한 경주 편성입니다. 뭐 분석을 하는데 야, 뭐가 선행 걸 갈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더 빠른 마필, 스타트 능력이 빠른 마필은 4번마 화수분하고 5번마 K-WEN 올드퀸이 되겠습니다. 이두 마필이 상당히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4번마 화수분부터 말씀드리자면 13주에 공백이 있는 마필입니다. 약간의 공백이 있는데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 선행을 실패하고 모래를 맞으면은 맥없이 무너지는 마필이거든요. 지난번에 체중이 많이 6kg가 빠졌죠. 일단 공백에서 이제 만들고는 나오고 있지만은 뭔가 약간 한타는 약간 부족해 보여요. 5번마 K는 월드퀸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 선행 전기가 필요한 마필이죠. 지난번에 습보조교 한 번을 했는데 이번에 습보조교 네 번씩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확실한 이제 변화의 폭이 들어가고 있는 마필인데요. 일단은 저는 5번과 4번 중에 5번이 가장 좀좀더센 마필로 보입니다. 승급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계속 무너졌던 마필이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체중이 한 5kg 정도만 빼고 나오면 5번마 케인 월드퀸은 일단 안정적인 추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워낙에 기본기도 있는 마필이고 또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어요. 수영적으로도 열심히 했고 5번을 일단 인정하겠고 4번마 하수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에 13주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선행을 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뭐 3, 4, 2 선입 외곽 5번을 보내놓고 선입 외곽을 가던가 아니면 따라가는 전기를 하던가 둘 중에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안쪽에 이마마 리마커블이 되겠는데 얘는 매번 조교만 좋은 마필입니다. 마지막 추입은 좋은 마필인데 지금 주루 상태가 불량주루 상태가 될 거예요. 불량주루 상태가 되면은 맨바닥에서 추입을 할수 있을까? 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1경주부터 3경주까지는 좀더 앞선에서 있는 마필들을 말했는데 요거는 조금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이 추입형의 마필들이에요. 이번 말 리마커풀은 지난번에도 조교가 좋았어요. 지난번에도 노려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막판 추입이 빠른 흐름에서는 생각이 필요하고 4번 하수분 아까 말씀드렸고 안쪽에 1번마 콘코드 스파크 같은 경우는 겁이 많은 마필입니다. 말이 겁이 많다 보니까는 뭔가 약간 압박을 가하던가 약간 모래를 막거나 그러면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세 번의 경주에서 두세 번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체중이 빠졌어. 일단 얘도 선행형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모래를 얼마만큼 안토니오 기수가 잘 판단하고 오냐가 중요하고 배당이 터진다면 외곽의 10번마 드림걸스가 되겠습니다. 요거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조금씩 변하고 왔습니다. 예전에 7번마 그린짱하고 지금 같이 뛰어가지고 3마신 졌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서 체중이 더 빠지면 안 되고요. 워낙에 마체가 작아. 420kg대의 마필이다 보니까 체중이 작다 보니까 외곽이 불리해. 불리한 부분 있지만은 마지막에 추입을 한 방을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드림걸스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5번을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되고 안쪽에 1번, 2번마 리마커버는 요게 이제 깜빡이가 될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현장에서 이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5번과 4번과 1번 요거 마필들을 빼면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편성상 일단 5번을 가장 세게 보고 1번마는 안토니오가 어떻게 타느냐. 배당은 10번. 2번은 추입은 하겠지만 매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립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기록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뭐 21초 정도 딱 뛰면은 20초에서 21초 정도 뛰면은 여기서는 입상할 수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일단 안쪽에 페더럴텍 강등된 마필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4등급에서 뛰다가 그래서 뭐 다리 바꿈도 못하고 다리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전하는데
제가 사는 49조 지용춘 조교사님 마방에서 날의 상태가 이상이 없으니까 일부러 퇴직하기 전에 한번더 출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막 딱히 막 변화된 모습은 없어요. 또 57의 부담량이기 때문에 강등됐다는 거, 강등되고 조교를 조금 올렸다는 거, 요게 약간 장점이고, 단점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는 거하고, 다리가 약간 높다는 거. 거기에 부담량이 57까지 올라갔다는 게 여기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번만 마칼로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백에서 일단 적응을 했습니다. 공백에서 적응을 하고, 지난번에 출전하고 지금 3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취입 스타일이 마필인데, 취입력은 가장 좋아. 3주 만에 빠른 출전이다 보니까 뭐 강한 조교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돼요. 일단 이번 마칼루파우는 게이트 이점으로 추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주로 흐름을 일단 봐야 됩니다. 3번 마 온더폴 오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안마의 경주 편성에서 입상이 성공하고 지난번에 배당이 터트렸던 마필이죠. 무빙식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무빙을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55의 부담량이고 딱히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4주의 정상 주기인데 조교의 강도인지 올리지 못했다는 거. 근데 무빙을 할수 있느냐가 일단 단점인데, 근데 이번 흐름 자체가 또 빠른 흐름이 아니에요. 빠른 말들이 없어. 3번만 온더풀 우먼이 2선, 3선까지도 따라 붙을 수 있어요.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하면은. 그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을 지난번 이동화 기수가 그렇게 타줬는데 이번에도 그렇게만큼 타주면 되고요. 4번만은 아니고 5번만 장군별이 일단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일단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굳이 막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근데 이번에 선행을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5번은 인정,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 6번, 7번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외곽에 9번만 빛의 유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자리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기는 자리 선정 못했어. 최근 이윤종 기수가 입상하는 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냥 안쪽에서 그냥 차분하게 타더라고. 빛의 대륙 같은 경우는 좀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데 조교는 일단 효정이가 또 김효정 기수가 잘했다는 거. 10번 마 피에니스 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도 지사배 대상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죠. 김태희 기수가 대상 경주 한번 타보는 게 진짜 소원이라 그러는데 이때 뭐 대상 경주를 탔어요. 근데 얘도 외곽 게이트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 기수가 국내선 6등급 안마의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직전 정도의 컨디션 그리고 요거 혈통적으로 기대치는 일단 가장 높은 마필이에요. 5번 10번이 대끼리가 되겠는데 10번 마 PNS 찬스가 얼마만큼 자리 선정을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4kg 감량 2점이라면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5번을 놓고 2번 10번 그 다음에 9번 정도? 2번, 10번, 9번 정도. 인기만 안에서 끝나는 경주라 판단됩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토요 경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 편성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막 복귀를 따져보고 조교도 다시 보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경주예요. 일단 안쪽에 2번 마 티나하고 3번 마 그랜드 파워. 요거는 뭐 티나 같은 경우는 약간 취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이죠. 지난번에 그랜드 파워 2번과 3번이 5월 7일 날 같이 뛰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6월 5일 날 티나는 한번 뛰어보고 그 다음에 3주의 공백을 갖고 지금 출전하고 있고요. 3번마 그랜드 파워 같은 경우 7주의 공백을 갖고 뜁니다. 2번마 티나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뭐 취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지난번에 경주 컨디션 정도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3번마 그랜드 파워 같은 경우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도 스타트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티나한테 1마신을 이겼는데 2번보다는 3번이 좀더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부담량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2번과 3번이 약간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3번이 좀더센 마필로 판단되고요. 4번마 킴신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앞선에서 엄청난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 추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약간 측정 경주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외곽이 12번 마 블루헤머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분합량이 일단 57kg까지 올라갔는데, 안토니오 기세가 월요일날 스포 조별을 했는데 말의 상태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3번하고 12번? 3번하고 12번이 가장 좋은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 3번하고 12번 보고, 여기 아예 터진다면은요, 7번마 골드케이가 되겠습니다. 얘는 포화주로에서 의외로 잘 뛰는 마필입니다. 분량주로에서 취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체중이 13kg가 빠져가지고 약간 단점만 보이고 있지만은, 이번에 말을 많이 만들어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2억 기수가 마무리 조교까지 하는데 상당히 스포 조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적정거리가 제가 봐서는 1400m로 판단되는 마필이에요. 7번마 골든케이. 요거까지. 요건 배당이다. 일단은 인기 많은 3번과 12번. 인기 많은 요거 두 마필이 좀더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7번마 골든케이는 취입 상당히 좋아졌다.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6번마 금성케이 3개가 일단 무조건 선행을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아, 빅토하르 기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빨리 가는 기수잖아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6번 막 금성 세계는 이것도 일단 백판이인데, 근데 5번이 PNS 갬블이 지난번에 제가 김하영 기수가 무조건 선행을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선행을 확실히 못 가더라고. 김동수 기수로 교체되었는데, 5번과 6번? 이런 마필들이 약간 싸우면은 7번한테 혜택. 그 다음에 조교 때 느낌 좋아졌던 마필은 인기마 중에 3번과 12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4등급에 있는 마필, 3등급에 있는 에이스 자체가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인기마 안에서 끝나는 경주가 없었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배당이 터져버렸죠. 그냥 뭐, 지난주에도 그냥 깜빡이 그냥 따당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깜빡이 그냥 3점 몇 배짜리 문세영 기수와 박우룡 기수 그냥 아예 깨져버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만 레드백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방막권으로 때렸다가 쪽팔려서 그냥 개방신을 당했던 경주였죠. 그냥 뭐, 어떻게든 그냥 아스펜노스의 레드백 그냥 한 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박현우 선수가 똑바로 오차 주더라고요. 적어도 지난번에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김태희 기수가 타고 마이너스 2kg 감량. 그렇다고 뭐 이게 지금까지 뛰는 흐름을 보면은 압도적인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게 센 말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센 말도 아니더라고. 1번만 아츠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부담량이 56kg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장추열 기수가 후미권에서 따라가는데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 1번과 6번이에요. 기복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복병마를 놓고 때릴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잠수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안 팔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대끼리 막군이 기본적으로 한 7배, 8배는 나올 겁니다. 약간 혼준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제가 노리는 마필을 놓고 때리면은 한 15배, 20배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확실한 변화도 왔고,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여기서는 그냥 제가 봐서는 그냥 때리면 그냥 올것 같아요. 그 말을 놓고 후차권 1번, 2번, 5번.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번 7경주 중배당을 한번 노리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한 마리 한 마리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명진플라이는 휴양 갔다 와가지고 24주 공백 안 되는 마필이고, 2번마 퀸즈토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점핑 출전을 한 마필입니다. 3등급의 마필인데 부담 중량 때문에 별점 비경주에 출전하기 위해서 부담량이 내려왔습니다. 52kg까지. 여기 뭐 GC 트로피 경주도 우승했고, 경기도 지사부에도 3착을 했고, 근데 지금까지 뛰었던 상대들이 그렇게 센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안말 경주 편성이 아니라 2등급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이번 막 퀸지트 같은 경우는 약간 기복 없이 약간 뛰었다는 거. 근데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닙니다. 딱히 자기 걸음 정도 막 뛸수 있는 마필이고, 4번마 히든삭스와 5번마 볼트맨 이두 마필이 지금 같이 병합 조교를 한번 했습니다. 히든삭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도 혼합 3등급 경주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스타트 나와가지고 선입 외곽 딱 붙는 순간 게임은 끝났다고 지난번에 봤었던 마필이고요. 이번에도 직전 경주만큼의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교 잘 보셔야 됩니다. 말은 컨디션을 딱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가운데가 볼트맨이고 외곽 게이트 있는 마필이 히든삭스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하이퍼카고요. 볼트맨하고 하이퍼카하고 같이 병합을 하는데 히든삭스가 옆에서 꼽사리 붙어가지고 지금 조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볼트맨하고 하이퍼카가 같이 병합쪽을 하는데 거기에 히든삭스가 꼽사리 껴가지고 병합쪽을 외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볼트맨은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히든삭스는 채찍을 때리니까 쭉 따라붙어요. 근데 송지철이도 볼트맨도 딱 자기 걸음 딱 유지하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히든삭스 56의 부담량인데 일단 얘도 머리를 약간 피하는 게좀더잘 뛰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바이킹스톰 히든삭스가 들어왔고 3착이 레이먼드하고 조은이가 한데 3착 4착 했던 말들은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기는 일단 뛸수 있을 것 같고요. 오버마 볼트맨 같은 경우는 3월 26일 경주 때 보면은 공백에서 체중이 11kg가 빠져서 그런지 막상 센스쟁이를 못 땄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볼트맨 같은 경우 3월 26일 때면은 너무 참고 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헤럴드 경제 대상 경주 워낙에 센 레이스였죠. 근데 그 레이스에서도 그때 13마리인가 14마리 뛰었는데 그때도 인기 7위로 팔렸어요. 이번에 57의 부담량인데 제가 봐서는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밀면 5번이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볼트맨은 추이평의 스타일이라고 판단이 안 돼요. 지금까지 박현우 기수가 추이평 스타일로 레이스 전개를 했지만은 굳이 그렇게 탈 필요가 없다는 거죠. 8마리 단초로 경기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송재철이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또 참고 타려고 노력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레이스는 57이면은 그냥 제가 봐서는 그냥 선행을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6번은 안 되고. 7번만 디터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행용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의 문학조이하고 경합을 하면서 초반에 약간 힘소진을 좀 많이 했죠. 근데 내일도 58의 부담량이고 일단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내산 3등 경주에서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입상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제가 봐서는 혼자 뛰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혼자 뛰면은. 혼자 선행을 가면 안 되고 차라리 한 마리 보내놓고 5번마를 보내놓고 볼트맨을 보내놓고 따라가든가 요 정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차근차근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가는 게더 좋은 마필입니다. 일단 5번과 7번이 좀 세고 8번마 루킹굿 디터미네이션한테 거의 뭐 1과 반마신 정도 졌던 기억이 있는 마필이죠. 얘도 추입형의 마필입니다. 추입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난번에 YTMB 대상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었죠. 근데 지난번에 성적만 보면은 뭐 자기 걸음은 띄워줬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잘 띄워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막 끌고 가게끔은 약간 했는데 한 번쯤 시원하게 놓아준 적이 없어요. 말을. 끌고는 가는데 놓아주지는 못했어. 근데 여기 이제 양정지 쪽에 부종 때문에 조교의 강도를 높이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5번과 볼트맨 같아요. 5번, 7번이 가장 센 마필이고 4번과 8번은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지입니다. 국내산 3등급 1400m 경지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일단 뭐, 6번 마 교룡득수하고 외곽이 10번 마 파이팅데디. 이두 마필이 좀더 앞선에서 싸울 수 있는 경지 편성입니다. 근데 두 마필도 뭐, 분량 주류이기 때문에 좀더 앞선에서 갈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5월 29일 날, 7경주 때 지금, 이 6번하고 10번하고 같이 뛰었어요. 근데 그때 김하연 기수가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파이팅 데드가 그 옆에 따라가는 전개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박태종 선배가 1번 게이트에서 이 김하연 기수를 보내주고 타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내줬는데 교룡지수가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태종 기수도 안쪽에서 레이스 전개에서 끌려버리면서 둘다 지난번에 선행을 어정쩡히 가다가 외곽에서 김태희 기수가 선행을 장악하는 바람에 둘다 아예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일단 6번과 10번이 둘다 싸움을 하여 태면 안 되는 마필인데 일단 내일 불량주로 상태이고 김태훈 기수하고 최범현 기수는 김태훈 기수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 부분이고 파이팅 대대 최범현 기수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최범현 기수는 또 힘한배를 또 못하는 기수예요. 힘한배를 잘 못해. 힘한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의 단점이고 오리를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쪽에 송암캔디는 일단 안정적인 마필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스포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담량도 같고 지난번에 스포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조교를 두 번씩이나 하고 또 여기에 뭐 수영조교까지 완벽하게 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5분 만에 일단 인정하고요. 9분 마 신의 하늘은 1400m에서 4착을 한 경험도 있고 뭐 6착도 3착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신의 하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지난 뭐 장추열 기수가 4월 23일 날 타고 깨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센 말이 아니구나. 현상 자체를 맞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송재철이는 외곽계에 대해서 자기 선정을 하지 않는 기수입니다. 안쪽에 6번과 10번이 넘어가고 뭐 안쪽에 막뭐 1번, 2번도 늦은 말이 아니에요. 오는 말들이 따라 붙으면은 9번만 신의 아들은 전개를 좀 잘해야 돼. 아예 맨바닥에서 있던가 그냥 무빙을 뜬가 이러면 안 돼. 아예 바닥에 있어 버려야 되는 마필이에요. 9번만 신의 아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이 필요해. 3번만 열린문하고 2번만 황금해가 저는 일단 눈에 들입니다. 9번만 신의 아들이 인기마이기 때문에 임봉춘 조교사 마방에 막 2번을 보고 있는데 일단 1800m만 장거리 경기만 꾸준하게 뛰다가 지금 거리를 1200m로 내려왔습니다. 구보 유지로 상당히 길게 조교를 많이 했습니다. 조교 자체가 강한 조교는 아니지만은 길게 조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약간 성과를 보여주는 마필이 2번 황금애고 3번 열린문 같은 경우도 김태희 기수가 꾹 참고 라스트 한 발을 보면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52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톱시드한테 지금 1마신 머리차 그러니까 목차 정도 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질 말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3번 열린문까지 김태희 기수가 꾹 참고 있다가 한 발을 봤을 때 감량 이점으로 김태희 기수의 지난번에 성적이 나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번만 열린문 안쪽 2번만 황금에도 거의 좀안 팔리는 마필인데 1400m 거리 줄였다면은 허전세를 일단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5번의 안정적인 충마 3번과 2번 한번 이렇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9개 경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습니다. 풀어드렸고 지금 주루 상태가 약간 5주로에 거의 뭐 포화주로 상태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의 주루 컨디션 꼭 판단돼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뭐 아침에 지금 9시에 불량주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한 17%? 16% 정도 되기 때문에 1경주, 2경주는 마지막까지 주로 파악 한번 해보시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 9개 경주 또 제주 경마까지 집중해서 확실하게 적중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 최근 부족했던 부분 확실히 한번 보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확실한 좋은 적중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